안녕하세요. 부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재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렌지를 사용하는 기초 통계 분석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러분은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 데이터 변환, 네, Continuize, 그리고 Discretize 하시는 거 배웠고요. 네, 이번 시간부터 진짜로 이제 기초 통계 분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드려가지고 어떤 이제 합이라든지 평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시각화하는 것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하는 거는 이제 다음 차시, 그러니까 다음 이제 4주차 4교시, 다음 교시에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기초 통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인포라는 이제 위젯을 사용을 해서 기초 정보를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기초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먼저 이제 데이터셋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내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이렇게 일단 데이터 테이블로 열어보실 수 있죠. 네, 잘 됐다. 맞고 별로 맞았다는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인포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인포라는 걸 이제 선택을 하시면 자, 기본적인 정보는 여기서 볼수 있어요. 데이터 행이 150개다. 컬럼이 5개다. 네, 그다음에 피처는 지금 카테고리컬은 없고 뉴메릭만 4개가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다음 타겟은 지금 카테고리컬이 지금 타겟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아웃컴 위드 3 values. 자, 그 다음에 메타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이리스에 이제 어떤 아이리스, 어떤 붓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타겟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로 우리가 볼수 있는, 확인해 보면 두 가지 정보가 네, 서로 맞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데이터셋 요거 말고 다른 걸 해볼까요? 네. 뭐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 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요 코스 하면은 코스 그레이드. 네, 성적. 이렇게 해서 간단한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16명의 학생이 있고 영어 프랑스어, 역사, 수학, 뭐 대수학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각각 점수가 몇 점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뭐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는 있겠죠. 데이터 인포 보면은 다 뉴메릭으로 지금 돼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텍스트가 메타 애트리뷰트로 해가지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요게 메타라는 게 이제 각 칼럼을 나타, 각 행을 이제 대표하는 그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같으면 어떤 유니크 밸류, 프라이머리 밸류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되겠고요. 데이터셋 다른 것도 해볼까요? 네, 타이타닉 해볼까요? 타이타닉. 네, 타이타닉으로 바꿔보시면 더블 클릭하면 바뀌죠.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인포메이션은 볼게요. 인포메이션은 지금 개수가 행 개수가 많아요. 그다음 칼럼은 4개 맞고요. 그다음 카테고리컬이 다예요, 그죠? 카테고리컬 3개가 있고 뉴메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타겟은 지금 여기 피처에 포함이 안 되겠죠. 타겟의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컬인데 두 가지 값이 있다, 두 가지 범주가 있다. Yes, No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타이타닉 정보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시냐면 이제 어떤 평균, 중앙값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려면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아이리스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바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인포 말고요. 이거 좀 위로 당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내려서 이번에는 자, feature statistics라고 하는 위젯이 있습니다. 요거를 넣으시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값이 얼마다, 미디언 값이 얼마다. 네. dispersion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분산이에요. 원래 분산은 우리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뭐, standard deviation, 이제 표준 편차, 뭐, vari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dispersion이라고 썼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뭐, 퍼짐,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아까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나오는, 오렌지에서 나오는 용어를 여러분이 신뢰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오렌지가 좋은 툴이거든요. 좋은 툴이긴 한데, 용어 자체는 조금 그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제, 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오픈소스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나타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미싱을 보면은 이제 빈게 있느냐 이렇게 되고요, 빠진 이제 결측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결측치는 지금 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스트리뷰션에 보시면 이렇게 분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페탈 위스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얘가 꽃받침이었나요? 꽃잎이었나요? 제가 단어가 헷갈리네요. 네. 어쨌든, 이 페탈 위스의 경우에, 지금 아이리스 종류가 3개가 있죠.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어떤 특정 종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색깔이 어떤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지만, 요 종류에 따라서, 보시면 이 종류의 경우에 페탈 위스가 중간에가 좀 많아요. 가운데가 많고, 페탈 위스가 높은 데는 보시면 예. 그래서 요 페탈 위스만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붓꽃인지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좀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세파 위스 같은 경우는 얘가 섞여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요거만 가지고 분류하는 것은 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컬러가 지금 아이리스 기준으로 컬러가 지금 기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리스가 카테고리 컬러 해가지고 3개가 되어 있는데, 요 3가지로 이제 색을 다르게 해가지고 각각의 분포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이제 색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른 것들은 숫자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색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기준으로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분산을 보시면 지금 전체 페탈 위스 같은 경우는 분산이 0.635로 해가지고 제법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지금 아이리스의 분산 1점을 대는데 이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 카테고리컬 변수이기 때문에 분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산이 좀 낮은 게 뭐죠? 분산이 낮은 게, 네, 요게 세팔 랭스. 요거 같은 분산이 낮아요. 분산이 낮다는 얘기는 이제 막 뭉쳐져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고, 요게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좀 떨어져 있다,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값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타이타닉 데이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타이타닉 데이터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피처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보시면 얘는 지금 색이 안 들어가 있죠. 네, 색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바이브로 한번 서바이브드 선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바이브를 선택해서 살펴보시면 조금 뭔가 보이죠? 자, 서바이브드가 예스냐 노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생존했느냐 사망했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터스에는 뭐죠? 크루인지, 그 다음에 1등석이지, 2등석인지, 3등석인지. 자, 어느 게 1등석이고 2등석이고 3등석인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네,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보니까 이제 분포가 요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생존한 거죠. 아, 요게 사망한 거겠네요. 파란색이 사망한 거고, 빨간색이 생존한 게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네,
여기가 아마 3등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스테이터스가 생존 비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등급, 그 티켓 등급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성별에 따라서도 이제 여성이고 남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훨씬 뭐 이렇게 생존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나이, 남자냐, 아니, 어리냐,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성인. 요게 성인인 것 같아요. 성인이 훨씬 많죠. 비율로 보면 어린이가 많이 구출이 되긴 했었어요. 어린이가 많이 생존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절대적인 값 자체로는, 수치로는 성인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의 경우에 생존, 그 다음에 사망, 이런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뭐 미디엄 값, 분산 값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네. 저게, 다 카테고리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기초 통계량을 우리가 좀몇 가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살펴보기 전에 이제 좀 기초적인 이게 뭔지 좀 아는 상태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우리가 계산해 볼수 있겠죠.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개수를 나눈다. 예를 들어서 479363532라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것이 이제 다 더한 다음에 9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값은 변수의 값을 정렬한 다음에 한가운데 위치한 값. 그래서 쭉 이제 위치를 시켜놓고, 이제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정렬을 한 다음에요. 4793653, 요걸 정렬해보면 2가 제일 작잖아요. 2가 하나 있고, 3이 하나, 둘, 셋, 이게 있어요. 333 있고, 4, 5, 그 다음에 6, 7, 9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잘렸는데요. 이제 보시면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 뭘까요? 네. 쭉 정렬해 보면 전체가 총 9개가 있잖아요. 9개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값. 네. 다섯 번째 있는 값. 여기 인덱스로는 4번이죠. 요거 옆으로 좀 당겨 볼게요. 네. 이렇게 좀 위쪽으로 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총 9개가 있고요. 인덱스를 0부터 8번까지 이렇게 맞춰놨고, 4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면 4보다 위쪽에 4개, 4보다 아래쪽에 4개, 이렇게 값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은 4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값이라고 하죠. 미디언 값. 이게 4입니다. 평균하고는 좀 달라지죠. 그래서 평균의 경우에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이 아니고, 전체를 평균을 하기 때문에 얘는 4점 얼마가 될 수도 있고, 3점 얼마가 될 수도 있고, 값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미디언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을 쭉 이제 줄을 세워놓고, 꼭 사람이 흘려놓겠죠. 어떤 값들을 줄을 쭉 세워놓고, 그 중에 가장 이제 가운데 있는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통계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분포에 따라서요. 그다음 최소값은 가장 작은 값, 여기는 2가 되겠죠. 최대값은 가장 큰 값이니까 9. 최빈값은 가장 많이 관측되는 값, 그러니까 여기서 뭘까요? 네, 3. 그다음에 분포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가,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제 분산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아, 분산이죠. 분산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하는 걸 나타낸 척도고요. 분포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나 이런 걸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이제 오렌지를 써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평균 한번 볼까요?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죠. 요거를 아이리스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리스로 바꾼 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지금 최대, 최소, 그다음 미디엄, 민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기초 통계라고 하는 여기 통계, 피처 통계라고 하는 요 위젯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평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분포, 분산 모두 이제 보시면 피처 스태티스틱스에서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안된게 최빈값 요거 하나인데요. 최빈값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보면요. 여기서 여러분이 몇 가지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원래 카운트로 해서 지금
피벗 테이블 저희가 볼수 있는데요. 네, 지금 아이레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붓꽃이 종류별로 해서 지금 50개씩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 하면은 네, 평균이 네, 1.464, 4.2, 5.52 네, 최빈값 이렇게 하면 최빈값도 같이 볼 수 있죠. 이건 4.5, 1.5, 4.5, 5.1 여기 가장 많다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최빈값을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IRIS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타이타닉 데이터를 사용해서 손괴장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평균과 전체 미디언 값, 예를 들어 페탈 위스의 전체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전체 행에 대한 페탈 위스의 평균이 요거다, 미디언은 요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룹별로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타겟 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나눠보면 되겠죠. 요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로우 셀렉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우 셀렉션, select rows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선택을 하는 거죠. iris가 iris 세토사인 경우, 네, 이거에 한해서 우리가 퓨처 스태티스틱스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태티스틱스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나오죠. 지금 네, 지금 평균과 미디언과 이제 등등이 분산 등등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어디에 관한 거죠? 네, 우리가 선택한 iris 세토사에 가는 겁니다. 다른 것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져와서 이거는 얘가 vertical인 경우만 선택을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feature statistics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민맥스 값이 아까 본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네, 페탈 윌스가 네, 최소 값이 이제 멀티컬러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네, 최소 값이 0.1, 얘가 셉토사였죠. 셉토사인 경우에는 1.6,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배웠던 위젯들과 함께 활용을 하면 또 새로운 그런 좀 더 다양한 분석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기초 통계량 그리고 시각화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